발목을 밀고 당기는 동작부터 시작해 볼게요. 발을 천천히 부드럽게 밀고 다시 내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그 다음엔 발목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발목을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10초 정도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도 10초 돌려주세요. 그 다음엔 발가락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발가락을 주먹 쥐듯 모았다가 발가락 사이사이 멀어지게 쫙 펼치는 동작을 20초 반복해 주세요. 다리를 모아 옆으로 누워줍니다.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아래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펴서 가능한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 발끝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지해 주세요. 15초씩 두 번 양쪽을 번갈아가며 진행해주세요.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는 아래에 베개를 받쳐 쭉 펴주시고 아래쪽 다리는 45도 정도 굽혀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 발을 천장 방향으로 최대한 들어 올려주시고 무릎으로 땅을 지그시 누르는 힘 주며 15초 버텨주세요. 양쪽 번갈아가며 두 번 진행해주세요. 등 전체를 벽에 대고 의자에 앉듯 다리를 구부린 벽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발 뒤꿈치를 높이 들어 버텼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더 실리도록 해주세요. 발 뒤꿈치의 높이는 낮게 시작하셨다가 적응이 되면 최대한 높이 들어 운동해주세요. 발의 아치도 살리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의자를 몸에서 한 뼘 정도 옆에 놓고 한쪽 무릎 아래 수건을 두고 무릎 꿇은 런지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무릎 꿇은 다리 쪽 허벅지가 늘어나도록 반대쪽 다리를 살짝 앞으로 밀어 바닥에 닿아 있는 무릎이 골반보다 뒤에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 무릎 꿇은 쪽 발을 안쪽으로 회전시키고 한 손으로 의자와 먼 쪽의 골반을 잡고 의자 쪽으로 반대편 골반이 가까워지게 밀어주세요. 바지 주머니 입구 위치에 근육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30초씩 유지해주세요. 양손으로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뒤로 뻗어주세요. 뒤로 뻗은 다리에 무릎을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벽을 밀면서 앞발 무릎을 앞으로 최종 실어 굽혀주세요. 중요한 건 뒤쪽 발끝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발목의 각도가 앞으로 기울여져야 합니다. 종아리가 팽팽해지면서 아킬레스건이 당겨지는 느낌 드실 겁니다. 폼롤러를 세로 방향으로 골반 옆에 놓고 엎드려주세요. 가슴은 정면을 바라보고 다리로 끌어안듯이 허벅지 안쪽을 폼롤러 위에 올려주세요. 무릎을 바깥쪽 안쪽으로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을 문질러주세요. 이때 폼롤러의 위치를 조정해서 무릎과 가까운 쪽과 골반과 가까운 고관절 쪽을 골고루 풀어 스트레칭해주세요. 동작이 익숙해진다면 무릎을 펴고 진행해보세요. 당기거나 아픈 내전근 근막을 보다 집중적으로 스트레칭 가능해집니다. 한쪽 다리는 바닥에 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앞허벅지 중앙에 폼롤러를 대고 플랭크 자세로 엎드려주세요. 그 다음 폼롤러를 위아래로 문지르며 아픈 부위를 찾아주세요. 유독 아픈 부위가 있다면 해당 위치에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가까워지도록 무릎을 굽혔다 폈다 반복해보세요. 단순히 폼롤러를 위아래로 문지르는 것보다 더 시원하게 앞허벅지를 마사지해줄 수 있습니다. 수건과 함께 양발을 뻗고 바닥에 앉아주세요. 수건을 발볼에 걸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 발끝이 내 몸을 향하도록 하고 호흡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30도 정도 기울였다 돌아와주세요. 이때 등과 허리는 꼿꼿이 세워 굽지 않도록 해주세요. 동작이 어려우시다면 한쪽 다리를 양반 다리로 접어 반대쪽 허벅지 안쪽에 맞닿게 자세 잡고 진행해주세요. 코닥에 앉아 한쪽 무릎 세우고 무릎 뒤 오금 부위에 수건을 돌돌 말아 끼운 후 천천히 발목 잡아 무릎을 굽혀보세요. 아프지 않는 범위까지 천천히 무릎 굽히기를 30초씩 두 번 반복해주세요. 의자나 침대에 앉아 준비해주세요. 무릎뼈의 위쪽 끝단에서 조금 더 위쪽 허벅지 중심이 되는 부위를 짚어 부드럽게 좌우로 눌러 마사지해주세요. 이때 허벅지 중앙 부분에서 탱탱한 근육이 만져지셔야 합니다. 코닥에 앉아 양 다리를 뻗고 준비해줍니다. 한쪽 다리를 무릎 세우고 반대편 다리 위로 넘겨 무릎 바깥쪽을 잡고 가슴과 가깝게 양손으로 당겨주세요. 고개는 무릎 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허리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수건 한 장 준비한 뒤 바닥에 무릎 세워 누워주세요. 준비한 수건을 한쪽 무릎 뒤에 걸고 양손으로 잡아당겨 무릎을 굽혔다 펴주세요. 이때 다리에는 힘을 최대한 빼고 손으로 수건을 당겨 다리를 움직여주세요. 무릎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다면 이 동작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 다리를 접고 한쪽 다리 무릎을 배꼽으로 당겨와 허벅지 뒤에 손깍지 껴서 고정시켜주세요. 발목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무릎을 부드럽게 펴서 발 뒤꿈치를 천장 쪽으로 뻗어주세요. 무릎을 억지로 필요하지 마시고 가동 범위 내에서만 진행해주세요. 무릎 필 때 호흡 내쉬고 접을 때 호흡 들이마셔주세요. 바닥에 누워 무릎 사이에 두루마리 휴지 혹은 블럭을 끼우고 꽉 누르는 힘 유지하며 종아리를 바깥으로 열어주세요. 허리가 아프시다면 벽에 발을 붙이고 한 발씩 진행해주세요. 운동 시에 반대쪽보다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는 쪽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이 반복해서 풀어주세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차렷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들어 앞뒤로 흔들어주세요. 이때 상체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줘 몸통을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 좌우로 흔드는 동작도 마찬가지로 30초 동안 진행해주세요. 상체가 많이 흔들리시거나 한 발로 균형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막대기나 기둥을 살짝 잡고 진행해보세요. 굿발 걷기 자세에서 발끝 세워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무릎을 바닥에서 5cm 정도 띄운 다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구부려져 있던 무릎을 폈다 다시 돌아오길 반복해주세요. 이때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 날개뼈가 모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무릎을 굽혔다 펴주세요. 불편감이 나타나는 무릎에 다리를 두 발자국 정도 앞으로 보내고 양 무릎을 구부려 뒷다리 무릎이 바닥에 가까워지도록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앞발로 지면을 강하게 밀며 점프했다 착지하기를 반복해주세요. 이때 뒷발 뒤꿈치는 항상 들어주시고 운동 중 혹은 운동 후 무릎 아래로 나타나는 통증이 심해지신다면 해당 운동은 중단해주세요. 무릎 통증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닥에 누워 무릎 세워 준비해주세요. 한쪽 무릎을 배꼽으로 당겨오는 동시에 무릎 뒤 오금에 양손을 겹쳐준 다음 반대쪽 다리를 꼬아서 발목 위에 올린 뒤 부드럽게 아래로 눌러주세요. 무릎 관절에 압력을 줄여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고 있는 동안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